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다고 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전국에 6만여 교회가 있고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잘한 교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진자 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뉴스에 계속해서 교회발 확진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정부 당국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빌미를 너무 많이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세계 역사 속에 교회가 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핍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욕을 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의 흐름이 단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은 결코 이 땅에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째서 교회가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희망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또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도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욕하지만은 예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정수장에서 만든 물은 정말 우리가 바로 받아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우리 회사까지 오는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그 정수장에서의 깨끗한 물이 오염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교회라는 것을 싫어할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교회라는 파이프가 녹슨 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으니까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더불어서 배척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교회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체험을 하고 그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서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나눔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온 백성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도 저런 속에 들어가서 한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교회를 부흥케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 전도 폭발 훈련 이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갖 선물을 주고 교회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현금을 주기도 하면서 교회로 발을 들여놓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갔을까? 밀가루를 받고 설탕을 받고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교회로 향했던 그 발걸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후회가 될 만큼 그 모든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달려오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보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역사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 속에서는 무너진 교회를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 소식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했다는 그 사실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전해지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예수님 스승을 데려와서 죽였는데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일 거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그 흔적,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들이 교회가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교회가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찔렸던,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온데간데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 평안이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동요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서 결국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거친 세상, 험악한 세상, 그곳에 제자들을 보낸,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집사님이 힘내십시오. 장로님 그래도 용기를 가져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금 내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나를 일어서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하시지 말고 새해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